요전에 어디에서 나보러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 교회 음악인의 십계명. 교회 음악인의 십계명. 그래서 제가 그 십계명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네. 제1은 너는 하나님과 친근하라. 하나님과 친근해야 돼. 친해야 돼. 지, 너는 음악가가 되려 하지 말고 교회 음악가가 되라. 그 다음에 너 가진 제3, 너는 너 가진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랑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 저도 제 얼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저를 정면에서 못 찍게요. 나좀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아, 남한테 갈채받는 거, 그건 교회 음악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박태준 박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찬양대상은 스테이지가 아니다. 멋진 말입니다. 정말 무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복음의 찬양의 핵심을 얘기하고 음악 계시네요. 예배한다고 단을 또 거기다가 막 쌓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 좋은 성의를 벗고 무대 연주복 입고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쪽지심도 큰 교회에서 연미복 입고 주의하잖아요. 나비넥타이 저 메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대석은 갈채받는 스테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 디모데전서, 아마 디모데가 어렸던 모양이지. 바울 선생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이다. 본이 돼야지. 본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소한 시간을 잘 지켜라. 누구하고 약속하면 꼭 시간을 잘 지켜라. 연습 시간에 30분은 먼저 나와 있어라. 음악은 시간의 시간 예술이니까. 예술이니까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자랑하지. 아, 내가 바빠서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 대신에 마치는 시간은 철저히 지켜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하다가 시간 되면 그걸로 끝내라, 그 말이야. 그렇게 못 끝내는 건 자기 테크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허설 테크닉이 부족한 그리고 거죠. 목사님 항상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시잖아. 예. 성가대원들이 기다려야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5는 시인이 되라. 시인이 되라. 시가 몸이고 음악이 옷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렇게 뒤에 그저 운율로 쫙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백화점에 걸린 그 사이즈별로 놓은 거거든요. 이 시의 운율이 같으면 아무 찬송으로나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그 얘기는 시란 건 뭐냐면 말씀언변에 절사자 썼단 말이야. 말로서 절을 쌓는다.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이 시문학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걸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똑같은 말 있잖아. 시와 찬송과 정말 신령한 신령한 노래. 노래요. 그게 이제 노래 교회 음악의 분류인데, 근데 연주법을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소리 음자잖아요,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쓰면. 그 밑에는 마음 심자야. 마음으로. 그러면 뜻이 생기는 거야. 뜻이. 내가 늘 하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다음에 6번째로는요, 철학 있는 지도자가 되라. 음악가는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음악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지. 성경 잘 봐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예배학, 교회력, 이런 등등 신학이 있어요. 다음엔 교회 음악의 역사가 있어요. 찬송가학, 교회 음악 문헌, 연주법, 교회 음악에서 전통이 있어. 또 그다음에 각 나라의 또 스타일, 민족 음악 등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음악의
전문가가 되라.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 철학 있는 음악가가 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얘기하는 게 교회 예배 스태프로. 예배 스태프로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예. 누가 시키는 거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참 어려운. 그죠? 예, 새로 지휘자 갔는데 계속해서 뭐 대장이 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내 꿈이 사라지잖아. 그럼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 나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1년 계획을 쫙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대로 그러려면은 내가 지내보니까 아까 디렉터 얘기했지만 네. 디렉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장로 권사가 되라 그 말이야. 여기서. 그리고 장기 계획을 해서 내가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암흑의 이룬 그런 교회 음악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창립기념음악회, 뭐 예배 이런 것들도 다 연간 계획을 가지고 예, 예. 스스로 잘 만들어라 그래요. 중요한 게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음악을 만들다 보면요, 네. 음악이라는 것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틀리고 그러면 미워지잖아. 그죠? 한 파트에서 계속 저 닭소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 그런데 그거 합창단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요. 네, 네. 교회는요 평생 친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평생 애들도 자라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까지도 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야.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난 평생 친구다 그냥. 예. 그러니까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리더. 아, 리더지. 예. 리더가 되지. 내가 거기서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온 말 아니에요. 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저 역시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고요. 다 제가 잘못한 이야기를 지금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예. 이거 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깨우뚱할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를 위로를 받는 말이 전도서 7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깨끗하게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전도서 7장에 있더라고. 너무 완벽하게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습 시간이 은혜롭고 즐거워야 그것이 그대로 공감으로 나타나서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찬사가 뭐냐면요. 장로님 오늘 정말 음악이 기똥찼어요. 우리 성가대가 최고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좋게 전 듣지 않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노래만 잘하고 그랬으면은 성가대가 최고라고 그랬을까? 이 사람한테 아직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재작년인가 우리 내가 잘 모르는 교인인데 한참 기다려.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네. 저를 기다렸다가 장로님 오늘 설교 전에 전 늘 천국 다녀와요. 이러는 거야. 내가 내 생에, 예. 내 생에 정말 그 이상의 찬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우리가 함께, 그런데 이제 지휘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요. 또 눈에 가시가 항상 있어요. 거기에 또 마귀도 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도서 7장 16절에요. 너무 위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러고 보니까 네. 예수님도 그 훌륭한 선생님인데 네. 12분의 1이 배반자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자신도 부인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려면요, 그건 교만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가 합쳐서 제9가 예. 제 정의가 뭐냐면 목소리 가운데 마음이 들어있음을 항상 기억해라. 목소리 가운데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들에게도 받지만 모든 교인, 그 듣는 사람들, 대표 찬양이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드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네네. 그래서 Give me thy heart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대로 주어가 안 나왔어. 예. 근데 영어 찬성은 Give me thy heart. 내 마음을 줘볼래? 이거거든. 제가 못해. Give me thy heart. Give me thy heart. 예, 하나님은 우리 보러 늘 내 마음을 좀 줘봐. 마음을 줘봐. 그런데 우리는 노래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목소리 가운데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제10은, 너 맡은 성가대원을 교육해라. 아. 그 교육은 장차를 위해서 음흠. 10년 후, 20년 후 이 교회의 모범적인 성가대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 음악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음악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계속 교육해라. 예, 예.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찬송하는 법도 알고 그들도 예배 전문가가 돼야 돼. 예. 그 다음엔 후진들을 항상 세워서 교육해라. 예. 이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후배 장로들을 잘 길러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이분들이 또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음악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후진을 세우고 교육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10계명이 정말 다 귀한 말씀들로 아니 그냥 뭐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하는 건데요. 아니 평생 동안 50년이 넘게 지휘를 그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면서 느꼈고 또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것들을 모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한 거죠 이게. 그렇죠. 내가 잘 못한 것도 모았으니까 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물론 내 자랑하면서요. 내 자랑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꼭 부러뜨리죠. 예. 그래서 내가 간증거리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가대 세미나 하면요. 예. 간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간증 많이 하다 보니까 뻥이 되더라고, 뻥. 그래서 내가 그걸 간증이라는 이름 그렇죠. 세미나 네. 하면서 내가 네. 그 다음부터 끊었어. 아, 그러시군요. 내 유튜브 예.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는 간증을 하나 지금 넣긴 했는데 예. 세미나 때는 그걸 안 해.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귀한 말씀을 아주 오늘 많이 듣습니다. 그 유튜브 시청자들 구독자들에게 아마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DJ자로서 나머지 삶을 사는데 크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음악 아카데미와 서울 바흐 합창단을 창단하시는데 90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음악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단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이 합창단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합창단하고 선교 합창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맥락의 합창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1988년에 네네. 올림픽 네. 있던 앤데? 네? 올림픽 있던 앤데? 그렇죠. 올림픽 있던 앤입니다. 네. 네.
비엔나에 네네. 연구년이 돼가지고요. 아, 대학에 네, 한 1년 동안 가서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음악회를 많이 다니고 특별히 네. 교회 음악 활동하는 것을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요. 성당들이 네, 일단은요 아름답고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세속 음악도 많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네. 시리즈별로 네.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다 그러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 5시에 메디테이션. 네, 네. 그래서 오르간 연주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또 연주하고 이런 것도 대림절이나 네, 사순절 네. 같은 때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발표도 전부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음향도 좋고. 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자료들을 막 모아 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 한국에 나가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 1년 준비해 가지고 네. 시작을 교회 음악 아카데미. 그러니까 1990년 3월 3일 예. 오후 3시 333이에요. 333이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도원 300명 같이 정신 차린 교회 음악과 3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턱대고 물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먹고 그럴 게 아니라 예. 주위에 좀 살 누가 쳐들어오는지 잘못된 건 아닌지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3만 명, 1만 명 필요 없어. 300명이면 되지. 예. 그러면서 내가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합창단은 내가 그동안 그 경험했던 합창단들 있잖아요. 네, 네. 어린이 합창단 10년 했으니까 그 출신들 또 경신고등학교, 대관고등학교, 남성합창 했을 때 그 제자들이 20명. 추기예술대학 또 출신들이 예. 20명. 예. 교회 또 성가대 출신들이 예. 20명. 해서 80명을 모았어요. 와. 그래서 처음 그 90년 10월 첫 주에 네. 바흐 칸타타, 칸타타 아니고 제가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제1부를 거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어려운 곡.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제가 또 45살밖에 안 났으니까 네네.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악회를 하는 거야. 와. 둘째 주 화요일에. 그래가지고는 성광교회, 그때 제가 성광교회 지휘하고 네네. 있었으니까 네네. 성광교회 첫째 딸은 누구 하면서 제가 전단지를 다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예. 지금도 계속하는 게 요게 와. 19년도 작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그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집회 시에 교회 허락받고 예배 시간 동안에 2부로 연주를 하잖아. 예. 그러지 말고 다른 날로 하루 잡아서 예. 그래서 교회에 드나들면서 자연적으로 이걸 통해서 교회 예. 음악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쭉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조합이 둘이거든요. 네. 하나는 추기예술대학 교수고 예. 하나는 서울시립소녀소년 합창단 지휘자고 세종문화회관에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지휘자 월급이 더 많았어요. 대학 교수보다. 그렇군요. 하나는 내가 여기 바친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사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쏟아 부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후원자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아카데미는 이제 지휘하는 사람들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네네. 1시까지 여기서 지휘, 젓는 거, 젓는 거는 안 배워도 되는데 젓는 걸 안 가르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젓는 거보다 이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중요한 게 많은데. 테크닉이요. 젓는 거는 아무렇게 줘도 돼요. 그런데 그거 배우면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젓는 예,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리허설 테크닉, 리허설 테크닉. 성가대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나와서 하면 다 평가를 받고 네, 그다음에 네. 또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카데미 그 지휘 연구반이 지금은 이제 토요반하고 수요반이 있어요. 아. 토요반은 지금은 대부분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네, 네. 또 저 수요반은 대학 강사급인데 네. 그렇게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네. 제가 이제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학생 이상으로 이제 받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하 합창단 네. 이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 교회에만 가는 합창단이 뭐 있을까 하고. 한참 찾아보고 예 바흐가 최고다 예, 교회 음악의 아버지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바하라고 이제 예. 이름을 지어서 예.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칙은 하나 정했어요. 반드시 교회에서만 연주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좋은 연주 장소다. 예.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클래식이나 이런 그 외국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요 미사나 모테시나 리퀘미나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연주하잖아요. 음악회장에서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처럼 교회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합창단이 거기에서 되도록이면은 그 작품들 예. 중심으로 예. 제가 번역한 책도 많이 있으니까 모차르트의 뭐 코로네이션 미사라든지 예. 뭐 크레도 미사 비롯해가지고 뭐 천주창조도 물론 있고 메시아도 있고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모테시니 이런 것들이 이제 연주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네. 또 책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솔리스트들 아마추어도 괜찮아. 준비해서 발표하는 걸. 네. 또 작곡 발표, 예. 성가 작곡 또 발표, 오르간 독주회 예, 이런 식으로 그 음악에 관한 것, 또 그날 특별한 세미나 음악회라고 예, 해가지고 예, 예. 지난번에 그 모차르트의 용화롭도다 네, 네. 그게 모차르트가 아니고 벤처 뮐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나의 생명들이니 찬송가 예. 그리고 영화롭도다 그것이 예. 밀러 작품이다. 밀러의 G장조 미사를 예, 연주를 예. 이제 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잖아요. 피터스 목사라고 예. 그분이 한 건데 지금 우리 찬송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찬송가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그게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옛날에는 피득이라고 썼었는데 예, 예. 지금 따지 이번 찬송가에 그걸 루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피득 선교사. 그 네. 예, 예. 그러니까 루터 거도 그것이 있는데요. 예, 예. 운율이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처음 이것을 만든 사람이 피터스예요. 알렉산더 예. 피터스라고 하는 그 분인데 이런 것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런 예. 음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학술 발표회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요 공간에서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예, 세미나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한국 교회 음악계에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 지금 해오신 이 엄청난 그런 사역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아쉽게도. 교수님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앙아트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여기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좋죠. 저는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후원자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 출신들도 네, 후원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재력가가 있어서 이제 합창단도 네, 후원하고 뭐 이래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알려지는 거는 저절로 알려지지 않을까. 내가 알린다고 다 알려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저 한 구통위에서 네. 이렇게 하는 일이고 네. 또 다른 분은 다른 방법으로 또 예.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 요새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것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어디서라도 예.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이게 위기가 온 것이 바로 우리 찬송하기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네. 이게 코비드 이게 와가지고 지금 걱정이죠. 예.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해 나가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교회 음악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합창계가 또 이제 네.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서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교수님 제자고 김도환 교수님 제자고 다 이렇게 제자인데요. 오랫동안 저 50년째 지금 지휘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교회의 교회 망인들이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주신 말씀도 아마 그걸 발견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이제 그 교회 음악인으로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등 프로 합창단을 어떤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합창단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음악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시립합창단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합창계의 지금 현재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네. 프로 합창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요. 예. 오페라를 하려면 프로 합창단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또 현대음악 같은 걸 하려고 그래도 방송 합창단이나 이런 프로 합창단이 있어야 돼요. 외국에 네. 다 그래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프로 합창단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 맞을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의 것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네. 아마추어 합창단이 발달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 네. 아마추어 합창단이 뭐예요? 교회 성가대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동네 합창단이에요. 대신에 그들이 지휘자들을 대접해야 돼. 예, 예, 예.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추어 합창단들도 돈 주려고 그러더라고. 구립합창단에 돈 줘요. 돈 주는 구립합창단이 있어요. 단원들이 돈을 내야지 왜 돈을 줘요. 구의 예산으로 제작을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예. 그러니까 그건 뭘 바라는가 하면 목적. 예, 예. 그것을 바라는 거야. 즐거워서 모여서 합창 하는 자체가. 그것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고 특별히 일본에만 가더라도 아마추어 합창단이 수만이 되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네. 아마추어 합창단이 언제 번성했는가 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인 60년대에 가장 번성했어요. 네. 그런데 프로 합창단이 생기면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죠? 당시에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아마추어 합창단에 다 가가지고 노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언젠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음악을 그냥 음악 마니아들이 생겨야 돼요. 합창 마니아, 음악 그렇죠? 마니아. 예. 합창 마니아들이 생겨서 같이 어울려서 노래해서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고 네.
제가 이제 항상 비판하는 게 뭐냐면 콩쿨대회예요. 지금 뭐 전국 규모도 있고 구청 단위 뭐 규모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콩쿨대회 하려니까 1등 하려고 막 서로 반목하고 이러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자르고 뭐 이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면 1등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사랑이 가장 좋은 거지. 합창의 정신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비엔나에서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하루는 핸델 협회에요. 발표한다고 갔더니 당시에 이제 유로 있기 전이니까 80실링이에요. 80실링. 예. 80실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쯤 되는 돈인데 그거 내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노래를 너무 못해. 동네 사람. 비엔나에서. 비엔나에서. 비엔나 한복판에서 핸델 협회인데 노래를 예. 너무 못해. 그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야, 비엔나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합창단 여기 있네. 그런데 나 즐거워해. 예. 즐거우면 됐잖아요. 그럼요. 어? 네. 아, 난 그거예요. 그게 본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또 잘하는 합창단, 잘하던 합창단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직업 합창단으로 하다 보니까 한 줄로 다 섰어요. 레파토리를 보면요. 한 줄로 써서 우리 저 가게 음식점 가면은 분식집 가면은 그 메뉴가 몇백 개 되잖아요. 예, 예, 예. 김밥도 무슨 김밥 무슨 김밥 같은 예, 그다음에 예. 국수 종류 뭐 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많잖아요. 별것까지 다 되잖아. 네. 갈비탕까지. 네, 네. 고급 식당 가면 한 가지만 하죠. 그렇죠. 예, 네? 몇 가지가 없죠. 우리 외국의 합창단은요. 이 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그렇게 돼야 돼요. 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합창단은 중세 음악만 잘하는 합창단. 요거는 바흐만 잘하는 합창단. 예. 요거는 뭐 잘하는 합창단. 민요 잘하는 합창단. 요게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조화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서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려면 그런 그 다양한 다양성. 다양한 색깔 예. 그런 색깔의 레퍼토리도 가지고 그런 색깔의 그 합창단도 있고 예. 합창단이 반드시 대학원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박사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우리 성인들이라도 수준이 낮으면 어때?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에는 음악 이전이 있어요.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훈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 이상 높이는 못 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못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63 빌딩에 올라가면은 30층 올라가면 60층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30층까지밖에 몰라. 위에는 구별을 못 해. 네, 네.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움을 가지는 거죠. 네. 즐거움. 아주 귀한 말씀. 저는 주셨습니다. 아마추어 합창 네.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예. 성가대도 좀 그런 아마추어 합창 운동이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합창단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 축의음악대학과 연세대학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후학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에서는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음악계에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음악계는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지휘하고 있고 또 100명, 어떤 경우는 한 300명 되는 찬양대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악보 출판계도 여러 회사가 설립되어져서 다양한 악보들이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찬양의 세속화, 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예배 음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음악들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음악인들을 많이 배출하신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음악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방향을 꼭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출판사에서 하는 음악을 많이 이제 연주했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음악인데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만들었지만 그분 자신은 무신론자예요. 많아요. 그런 분이 많군요. 많죠. 네. 본 윌리엄스라든지. 아, 그렇군요. 네, 네. 전 루터라든지. 네. 다 마찬가지. 다 이제 우리가 그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물론 그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우리 뭐 성전 짓는데 거기에 뭐 불신자가 벽돌 쌓았다고 그 성전이 뭐 맞습니다. 나쁜 성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속지는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철학 있는 지휘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외친 게 뭐냐면 음악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악을 좀 꼭 집어넣어서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노래들을 넣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사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노래네. 예. 외국 노래를 안 불러요. 그러면 안 돼. 외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옛날 노래, 지금 노래에서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있게 우리나라 음악도 작곡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또 알아야 돼. 예. 이 찬송가는 어떤 연유가 있으니까 이떤 연유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반짝해가지고 갈채받는 그런 음악을 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갈채받는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다고 시원찮은 실력 없는 지휘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예. 실력을 갖추고요. 알면서 그 레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가끔 꽃꽂이 얘기도 하는데 성전 장식을 하잖아요. 네네. 성전 장식하는데 말씀하는 강대상인데 어떤 교회 보면은 꽃꽃꽂이를 강대 가득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또 헌금을 한다고 누구 예. 기념한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말씀 중심이 꽃꽂이 발표회가 되거든요. 예. 우리 노래가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볼에 주기도문이에요. 예. E플랫 주기도문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E플랫 쪽 아니에요? 예, 예. E플랫 쪽으로 하니까 맨 리듬이 B플랫까지 올라갑니다. B플랫가 네. 영원히 예, 예. 아멘. 예. 너무 잘해. 이게 동양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인데 예. 긴 호흡도 좋아. 네. 놀라워. 와, 숨이 기네. 아멘. 그것도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거 다 끌기가 어렵지, 보통 사람들이. 길으면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야, 참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야. 참을 거니까, 모든 그 회중들이, 영이 열금을 했어. 다 이래서 와, 그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걸까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노래 잘한다. 예.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그때 내가 스토리가 하나 생각나는데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네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건 교회 음악인들에게 다가오는 건 스테이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예. 예. 근데 교회 성가대석은 스테이지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 겸손히 내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라.
잘났다고 그러지 마라 마라. 갈채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네.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단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어? 성경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한두 번 거꾸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겸손히 내가 하나님 네. 앞에 네. 네.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아름다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경지가 와야 돼. 네. 네. 그 경지는 의도맞고 오기 전에 내가 알면 더 좋지. 그렇죠. 의도맞기 전에. 네. 네. 저는 많이 얻어맞았어요. 아, 귀한 말씀이셨고요. 그 아드님도 아버님 뒤를 따라서 지휘를 하시나요? 네. 그 우리 가족들 말씀 어? 긴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 말씀을 한 번도 가족들에 대해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뭐 그냥 보고 뭐 음악가 아들이 음악하고 예, 예.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말리다가 네네. 자기네들이 본 게 그거니까 아하. 아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오케스트라 지휘 네. 지금 원주시립교회 상임지휘자로 있고요. 아, 네, 네. 둘째 아들은 또 성악을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저 영국의 로얄 오페라단 있다가 지금 스웨덴 로얄 오페라단 네. 또 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버님 대를 위해서 음악가족이 다 됐네요.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그 성가대하고 같이 그랬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정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 예.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지휘를 하고 있고 네. 둘째는 또 영국에 있다가 네. 스웨덴에서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교회 음악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안 돼요.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네. 예. 진짜 만나서 네. 하나님 만나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음악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르아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생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 친 흙을 예. 빚으셔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요. 예. 르아크인데 예. 예. 바로 그 생기를 느낄 때 이 생기가 들어가는 음악, 음표에 네, 음표에 예. 생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래야 살아나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악을 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오르간을 하거나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잘 그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 후배들 보면서 젊어서 그걸 아는 사람들 보면 내가 기특하죠.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교수님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인용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적이고요. 그래야 네, 되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지휘하시다가 칸타타 한강을 연주하시다가 보문대에 쓰러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제 다행히 이제 회복됐다는 뉴스도 접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요. 요즘? 그때 별거 아닌데 쓰러졌어요. 예. 근데 별거 아닌 건데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줬는데 예. 이제 뭐 그만하라는 소리였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 재직하다가 이제 군립합창단에 네. 초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년간 직업합창단을 네. 지휘했는데요. 저는 그 외도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음악만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네. 1990년도에 저에게
군인합창단에서 개원주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 못하겠습니다. 사양을 했었어요. 아, 그랬더니 아 그러면 교회음악으로 연주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개원주의 할 때 내가 교회음악으로 연주를 했거든요. 예, 예. 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아, 그 세속음악을 아무래도 해야 되고 또 교회음악 거기서는 교회음악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종교가 다양하니까. 군인합창단인데요. 그렇죠. 군인뿐만 아니라 시립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어쨌거나 저는 그래 직업 지휘자로 네. 어, 제가 마지막 12년을 했는데요. 어,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12년 동안을 외도했구나. 아. 나는 교회 음악가인데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뭐 크게 자랑하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아. 와, 긴 시간 동안 뭐 저한테는 스승님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장로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물론 저도 그렇고 이 이제 영상을 볼 우리 구독자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큰 도전과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어, 건강하셔서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후학들을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네, 뭐 가르칠 게 있겠어요? 교수님 안에 네. 계신 그 놀라운 그 교회 음악적인 생각들과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잘 전승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